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서. 캬. 캬. 네,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지난번 토론 때 두 분 조기 축구 같이 하신 멤버라고 예. 큰 웃음 주셨는데 자, 오늘도 그 축구 필드에서처럼 열띤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게 뭐 첫 번째 이슈로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데 자 사법농단 이 연루 혐의 자 임성근 부장판사 어제 국회에서 이제 찬성 179표로 탄핵안 가결됐습니다. 헌정사 첫 법관 탄핵 소추인데 자 이거 이제 뭐 여야 각각 어떻게 앞으로 이 이슈 끌고 갈지 이게 이제 관심인데요. 자, 어떻게들 하실 겁니까? 먼저 조혜진 의원님. 예, 그 탄핵 제도는 헌법상 국회가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예.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제기하는 제도인데 이 어제 탄핵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행위가 아니고 민주당의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여야가 같이 합의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의 의사로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야 될 그 일을 특정 정당, 집권당이 탄핵을 행사하는, 탄핵권을 행사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제 일선에 있는 판사들은 저 정부 여당 특히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단죄하는 판결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자기의 직을 걸고 심지어 퇴직 이후에 생계 문제까지도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감에 쌓이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법관 독립,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고 당연히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심리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될 것이 뻔한데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며칠 안으로 사직이 저기 퇴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하할 것이 뻔한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법관들 겁주고 또 임성근 판사 개인에 대해서 개인적 보복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이 탄핵 제도를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가겠지만은 민주당이 이 절차를 빨리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행위다, 법관 겁주기다, 보복이다. 네. 이렇게 저도 한 말씀하셨는데, 예. 전재수 의원님, 예.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자칫 잘못하면 헌법을 위배한 판사를 옹호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법하고 위헌한 행위를 한 판사를 결론적으로 옹호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말하자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내고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오래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임성근 판사가 이제 퇴임을 하는데 무슨 실익이 있냐, 탄핵의 실익이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 사회에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표 쓰고 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이런 오래된 잘못된 관행들을 국회가 정당화해주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국회가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끊어줬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국가입니다. 이 상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판사든 누구든
위법하고 위헌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당할 수 있다라는 원리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한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러한 역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를 하고 사법부를 독립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서 결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런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저 공무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조혜준 의원님.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서 그 기각의 사유로 제시한 것이 노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헌법적인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헌법적인 범죄가 되려면은 징계나 또는 형사처벌보다도 더 중한 행위가 저질러졌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인데도 헌법적 범죄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 위반도 아닙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거기서 판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거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원론적 의미에서 헌법 정신 취지에 반한다, 안 했으면 좋을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헌법적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이렇게 그 저기 민주당에서 그 탄핵을 한다면 노 대통령 그때 이미 탄핵 결세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전혜진 의원께서 이거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죄를 내린 건 맞는데, 법원의 1심 형사재판부가 어떻게 판결문에 판시를 하냐면,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때 이미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법원 내부의 그런 목소리들이 광범위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이 말하자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형사재판부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국민의힘 쪽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 탄핵안 발의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때마침 또 어제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 의결하기 전에 오전에 또 임성근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진상조사단도 발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 되는 겁니까? 조혜진 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분입니다. 예. 뭐 자질, 자격 문제,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 대법원장감이냐? 왜냐하면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이분은 대법관도 안 된 분이거든요. 대법관, 그러니까 지방법원 법원장하고 끝날 것으로 다들 예측했던 분인데 정권 바뀌면서 갑자기 발탁이 돼가지고 대법관도 뛰어넘고 바로 대법원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평소에 저 법원 내에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면서 법원 내에 정치 성향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와가지고 법원을 정치 이 색깔로 물들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법관들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 아닌 법관들이 제대로 그 저기 양심과 법률에 입각해서 중립적으로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염려했는데, 물론 이제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또 개인적 구설수도 많아가지고 아 역시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저 권력적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을 대법원장이 직접 그 주도하면서 대법원의 2차, 3차 사법농단 그 조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후배 판사 100여 명을 검찰 수사에 넘겨주고, 그런데 나중에 검찰 수사하고 재판 결과 줄줄이 무혐의,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저는 책임지고 그때는 물러났어야 될 시점이라고 봤는데 퇴임하기 저기 물러나기는 그냥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후배들한테 미안하다. 한번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런 그 저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 결과적으로 정권 측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부당한 이 탄핵을 추구하는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한 게 드러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물러나야 될 뿐인데. 예. 물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탄핵감입니다. 저희가 뭐 저희가 독자적으로 탄핵을 실현할 그 저기 힘은 안 되지만은 분명백하게 헌법적으로 보면 탄핵돼야 될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그 탄핵 검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탄핵감이다. 예. 예, 이 부분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예. 예, 이 지금 임성근 판사가 어제 이제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말하자면 뭐 녹취록인데 몰래 녹음한 거죠.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싶고 임성근 판사의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것이 아니고 이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저는 이 임성근 판사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이 탄핵,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본질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려고 한다면 탄핵소추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법원장의 발언을 저희가 꼼꼼하게 보니까 위헌적 요소나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책임을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위상 또 상권 분립의 이것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이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면 탄핵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든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오로지 정치 공세고 대법원장을 급박하는 정치적 급박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신가요? 예, 잠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혜진 님. 예, 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장의 최고의 소명은 후배 법관들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권력의 외압이나 선동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병풍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법농단 조사를 자기가 주도하고 검찰 수사를 끌어들였는데 무혐의, 무죄난 거, 그거 다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루 사이에 밝혀질 거짓말을 했다는 건 이건 도덕적으로 파탄 상태입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 전재수 의원과 함께하는 여기도 중계석 잠깐 광고 듣고요. 2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